자, 저희가 그래서 캠프는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캠프 포털에서는 과연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예예. 예. 캠프는 네. 포털을 통해서 6가지 컨텐츠 6 컨텐츠 예. Yeah. 제조 AI 데이터셋 네. 분석 지원 도구 네. 제조 데이터 분석 체험 네. 유저 케이스 네. 제조 AI 교육 컨텐츠 네. 캠프 인프라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제조 AI 데이터셋이 캠프 회원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진들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요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콘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 AI 데이터셋. 예, 이게 이제 어떤 연구진분들의 최애, 요즘 예. 말로 최애 콘텐츠. 예. 현재까지 사출 성형, 프레스, 네. 용접 등 네. 총 12종의 네. 제조 AI 데이터셋을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제조 AI 분석을 목적으로 네. 저장된 제조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예, 공장에서 네. 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네. 표본 테이블과 데이터를 구성해서 네. 중소 제조 기업이 네.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과 분석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진짜 이게 좀 편하겠네요. 예, 그래서 제조 데이터 수집에 네. 참조 모델로 사용되면서 AI 솔루션 공급 기업에게는 네네. 기존 보유 솔루션의 기능 개선을 위한 고도화 목적으로 응용도 되고 있습니다. 야. 또한 서울대, 연세대, 유니스트 학교에서는 교육이나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 참조 모델에다가 기능 개선의 목적에다가 거기다가 연구 자료로까지 쓰일 정도면 뭐 쓰임새가 정말 많네요.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명문 대학들에서 쓴다 그러면 일단 퀄리티는 보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은 세계 최고의 퀄리티라고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차오르네요. 아, 우리나라 최고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공장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들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중소제조기업 친화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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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의 AI 분석 도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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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클릭 트리플 클릭 이거 이름부터가 딱 붙어서 마음에 듭니다. 이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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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술 통계, 상관 분석, 회기 분석, 군집 분석 랜덤 포리스트, CNN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려워졌네요, 뭐가. 무슨 이야기인지 또. 랜덤 포리스트는 몰래 숲, 그 많은 숲. 그냥 갑자기 아무 숲에나 갇히는 건가요? 뭡니까? 데이터 숲에서 랜덤하게 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데이터 숲에서.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제조 공장도 없고 저는 AI 솔루션을 공급을 가진 기업도 아닌데 그렇죠. 저 같은 그런 일반 사람들도 캠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캠프 포털은 우리 범규님과 같은 AI 초보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범용 서비스예요. 아까 어려워하셨던 제조 AI나 요즘 핫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교육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야, 인강이네. 맞습니다. 인강처럼. AI의 1타 강사다. 그렇죠. 좋다. 좋네. 또 중소 제조 기업에 AI 분석을 적용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집 유저 케이스 등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AI 분석을 진행하는지 체험해 보는 제조 데이터 분석 체험도 가능합니다. 아, 분석 체험까지. 이게 그러면은 정보가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 길면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죠. 저 캠프 포털 제가 사이트 주소를 저 필근 씨 얼굴에 넣었어요, 지금. 왜 제 얼굴에 넣어요? 네 얼굴이 제일 잘 보여요, 지금. 네, 여러분들 거기 캠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프에
아니 새 소식이 좀 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좀 이렇게 고급 정보를 하나 얻어왔거든요. 예, 예. 네, 좀 이제 캠프가 좀 업그레이드 된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 예. 캠프에 네. AI 솔루션 거래를 위한 네. 솔루션 스토어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솔루션 오. 스토어요? 예. 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예, 예. 네. 제조 기업들이 내 공장에 맞는 제조 AI 솔루션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반면 AI 솔루션 공급 기업들은 제조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고객사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스토어는 이러한 수요 공급자 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조 기업은 제조 AI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솔루션 공급 기업은 신규 고객 발굴을 할 수 있는 제조 AI 솔루션 거래 생태계가 창출되는 곳이 바로 이 솔루션 스토어입니다. 오. 그러면은 이게 솔루션 스토어가 예. 캠프 포털하고 좀 다른 거. 예, 예. 제가 볼 때는 월등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캠프 포털은 제조 AI 데이터셋, 네. 분석 지원 도구, 네. 분석 체험, 네. 유저 케이스, 교육 콘텐츠 등 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조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네, 그죠? 중소 제조 기업에게 제조 AI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네. 네. 이렇게 정보를 습득한 제조 기업은 네. 우리 공장에 어떻게 제조 AI를 도입할 수 있을까? 그지, 그게 중요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내 공장에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정보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럴 때 제조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제조 AI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네. 네. 솔루션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바로 솔루션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오. 그런 거네요. 캠프 포털의 다음 스텝.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캠프에서 공급증을 풀고, 예. 그다음 이제 그 솔루션을 이제 뭐 이렇게 구매하고 그런 데 예, 쓰는 예. 거잖아요. 어우, 이해가 빠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근데 또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 제조 AI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솔루션 스토어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내 제조 공장에 직접 써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이론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러면 실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도입을 해야지. 그 적용하는 거, 요거를 좀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예. 우리 마이스터 백이. 마이스터 백이. 백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예. 흥남부두처럼 알려주십시오. 흥남부두처럼은 아, 어떻게 알려주는 예. 거예요? 지식을 갖고 내려오는 거죠. 네, 어디 내려와야 돼요? 지식을 갖고 내려와야 돼요. 아, 지식을 갖고 내려와서. 그때 우리 흥남부두가 없었으면 네, 많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식이 내려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식을 갖고 내려와서 많은 지식을 주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네. 그럼요. 맞게만 네. 주십시오. 네. 네. 명명백백하게 네. 밝히겠습니다. 네.